gotta hit the beat. I gotta hit the beat, beat. 조던 사실 분들은 반 사이즈나 한 업 하시고 꽉 끊으시면 되겠습니다. I gotta hit the beat. I gotta hit the beat, beat. 신발을 신으라고 있는 거. 디올 조던 빼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개츠비의 김승현입니다. 너무 밀기만 올린 건지 당기기 영상 요청을 많이 하셨습니다. 당기기 운동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별개로 지난 비시즌 동안 좀 중점적으로 훈련했던 종목이 바로 데드리프트인데, 데드리프트가 과연 얼마나 늘었을지도 한번 보고, 감량 중임에도 불구하고 퍼포먼스가 좀 늘어난 것 같아서 각설하고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 좀 풀고 갈게요. 태닝하고 와서 몸이 너무 미끄러워. 저희 바벨 메디슨 영상 보시면 데드리프트 워밍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영상 얼마 전에 올렸었죠? 저도 이제 그거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키가 되게 커진다, 키가 자라난다라는 느낌이 들게끔 해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하듯이 조금 더 깊은 깊이의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하듯이 한 달 남았는데 몸이 너무 안 나와 있어요. 역대급. 조금 서둘렀어야 되는데, 이제 다이어트 브레이크라는 개념이 있어요. 장기간의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중간에 유지 칼로리를 한 일주일 정도를 섭취해주면서 감량을 잠시 멈추는 건데, 제가 이제 그 전략을 했다가 의도치 않게 한 열흘 정도를 오히려 좀 오버 칼로리해서 체중이 그때 당시 한 1kg가 올랐어요. 그게 이제 제 발목을 살짝 잡은 것 같습니다. 원래는 장기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중간에 쉰 건데, 아 그때 안 쉬었어야지 되나, 이 생각이 좀 뒤늦게 드네요. 껄무새라 그러죠. 네. 저 이제 껄무새가 다 됐네요. 아 어찌됐든 뭐 지난 일을 후회해서 어떡합니까. 아직 시간은 있고 최선을 다한다면 또 거기에 맞는 결과가 따라올 겁니다. 오늘 루틴은 데드리프트 싱글 세트 한 세트만 수행을 할 거고, 맥시멈 개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 10개 근처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풀업도 과연 몇 개까지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재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랩풀다운과 원암로우 두 가지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운동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될 것 같아. 싱글 세트입니다. 140kg, 목표 랩은 10회인데 네, 자신은 있어요. 가보겠습니다. 아 진짜 갑자기 왜 긴장되지? 몇 개였죠? 11개? 몰라, 10개 넘게 했어 아무튼. 저희 저번 영상 보시면 제가 동일한 자리에서 힘들어 140kg로 7개 정도밖에 못했던 것 같아. 많이는 안 되네. 6개였죠? 그때 체중이 제가 지금보다 2, 3kg가 더 나갔을 텐데 78 정도 되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 다양하겠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일단 테크닉이 좋아졌고 후면사슬이 확실히 기능이 좀 좋아졌어요. 세 번째, 이거는 제가 보충제 섭취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진 않았지만 베타알라닌 먹었어요. 플라시보가 됐든 실제 이펙트가 됐든. 그것도 있어요. 제가 카페인을 한 달 정도 섭취를 아예 안 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다시 먹기 시작했는데 그 영향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작년 대비 내가 등이 좋아졌다면 저는 100% 이 데드리프트,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덕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무조건 데드리프트를 하라는 아니고 좋은 지도자, 코치께 잘 지도 받아가지고 좋은 자세에서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나마 좀 마음에 드는 자세를 몸에 있게 만들기까지가 거의 한 4년 5년 걸린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데드리프트를 잘 못했고 기피했어요, 운동 자체를. 그리고 한 2년 전부터 조금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2년 만에 좀 많이 스킬이라든가 테크닉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고, 최근 한 1년 동안이 제일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풀업도 요새 잘 안 되는 종목이라 한 세트만 그냥 맥시멈까지 해보고 랩풀다운에 좀 더 주력을 해볼게요.
아 못하겠다 씨. 옛날에 이 무게에서는 그래도 15개 이상 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종의 이후로 풀업이 되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랩풀다운 뭐 항상 하듯이 와이드 그립을 할 거고요. 중량이 이미 좀 이렇게 힘을 빼놓은 것 같아가지고 원래는 체중 정도로 하는데 체중보다 조금 가볍게 해서 68kg로 수행하겠습니다. 항상 한쪽으로 할 때는 자신의 약한 쪽부터 먼저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전배를 잡고 있는 쪽 하체에다가 세 손 실어주시고 제일 효과 좋은 운동이 저는 푸시다운, 케이블 푸시다운. 그 중에서도 외측두가 피지크 선수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외측두를 타겟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팔꿈치가 살짝 앞으로 전진하는 듯하게 미는 방법이고 이때 손목을 좀 꺾어주셔서 이렇게 마시다가 담을 짚고 넘어간다는 머슬업 할 때 마지막 피니쉬 동작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외측두가 더 많이 운동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외측두 장도 뭐 이렇게 나누지 마세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아, 여러분들도 당장 막 운동을 막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점차적으로 한 세트 두 세트씩 추가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볼륨을 올리시고 내가 뭐 대회가 됐든 어디 놀러 가는 거든 피크를 찍을 때 운동량과 뭐 이런 신체 능력이라든가 운동량 뭐 이런 것들이 정점을 찍을 수 있게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 가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달 후면은 이제 최대치를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설적으로 보디빌딩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몸이 더 잘 보이는 상태가 될수록 사실 몸이 힘들죠. 체지방이 낮아지면서 저도 이제 곧 그런 상태가 곧 되겠네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버틴만 해. 그거 자체가 잘못됐어요. 힘들어야 되는데 지금 힘이 넘치는 거 자체가 잘못됐어. 아 얼마나 이제 제가 좀 안일하게 이번 대회를 준비했는지 좀 스스로 확인되는 날입니다. 아 어쨌든 오늘 영상도 즐겁게 봐주셨고 또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항상 부탁드리겠고요. 또 계속 요청하셨던 당기기 운동이니만큼 댓글이랑 좋아요 기대해보겠습니다. 조회수 기대해보겠습니다. 안 나오면 뭐 내 등 차지지 뭐.